그러면 지금부터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정사안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본 저는 조용선 변호사입니다. 지난 11월 9일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촛불 혁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이 가결되는 역사적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역사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 우리 돌아가신 한국전쟁 이후에 돌아가셨던 분들, 그리고 70년대에 있었던 분들이 끊임없이 외쳐왔었던 그 민주주의한 고귀한 땀방울, 고귀한 희생 속에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이만큼 이루어졌지 않았나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우리의 미완의 과거사 청산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외쳐왔고 앞으로도 외쳐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과거청산 결의대회는 이제까지 60년, 70년을 담아왔던 우리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고 진정한 진화입법을 개정을 통해서 과거청산의 새 시대를,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내자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결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몰 야산에서 이름몰 산천에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영령들과 그리고 유신 긴급조치 독재에 항거했던 많은 우리 민주 영령을 향해서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축모를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예,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민변과 포럼 진실과 정의와 그리고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그리고 국회 민주평화 국민연대 등이 함께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회사로서 민변 포럼 등을 대표해서 홍순권 공동대표께서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포럼 정의와 실진과 정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승권입니다. 먼저 오늘 진실과 정의를 위한 과거 청산 결의대회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결의대회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안병욱 전 진실화해 위원장님, 그리고 국사로 탐망하신 가운데 격려차 어려운 발언을 마다하지 않으신 방인창 의원님, 토론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 김선미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오늘 결의대회를 위해서 그동안 실무를 맡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2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결의대회 일정을 정해놓고 보니 오늘이 17년 전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12.12 사태가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문득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그 역사적 사건을 돌이켜보며 과거 청산의 결의를 다진다고 생각하니 오늘 행사의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후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룩한 뒤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과제로서 손꼽힌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거 청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청산은 민주화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촉도였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역 과거 청산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올바른 과거 청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중요한 수단임이 더 분명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들은
올바른 과거 청산 과정을 통해 더욱 공고화되고 보편되어 간다는 사실을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자는 이름으로 시작된 과거 청산 작업은 1995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2000년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이어져 오면서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법의 제정으로 그 일단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 청산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화해 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되었으니 벌써 11년 전의 일입니다. 이후 진실화해 위원회는 2010년 6월 그 활동을 종료하기까지 약 4년 반 동안 과거사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187건에 달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였고 또 238건에 달하는 권위주의 정권 시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 위원회는 법적 활동의 시한에 발목이 잡혀 미완의 과제들을 뒤로한 채 진실규명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후 미결 사건과 미신청 사건에 대한 유족들의 진실규명 요구가 이어져 왔고 시민단체 및 관련 학계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재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현 20대 국회가 개원되기 이전까지는 원 구성의 한계로 그 시절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과거사법의 개정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과거 청산의 역주행과 역사 수정주의 발언을 막기 위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사법의 개정이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결의대회는 그러한 역사적 책무에 부응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 우연찮게 접한 인도네시아 중학교 역사교과서 서문에서 쓰인 다음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 결의대회에 갖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한 민족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잘 안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훌륭한 역사이든 후학한 역사이건 간에 그대로의 역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때로 권력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역사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심과 정의 포럼의 홍준 대표께서 홍준경 공동대표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조연설로서 안병욱 교수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예. 한국 과거사 청산의 현재와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이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색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역사는 무장해서 그 변화를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목도했듯이 역사가 변하는 순간을 우리는 다 같이 체험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니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 다 뼈저리게 아마 목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공부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바뀝니다. 난 70여 년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전혀 변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봄날 얼음 풀리듯이 풀리는 게 바로 역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뜨거운 열기가 또한 오랫동안 70년 동안 맺혀있던 과거사라는 숙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준비된 원고를 축약을 해가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전쟁 시기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위한 위령탑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과 경주시에서 거행된 위령대와 제막식이었습니다. 어느 거창하거나 화려한 행사와는 다른 정갈하면서도 진정한 감동이 배어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진화에 관계했던 인으로 그간 몇 차례 여러 지역의 추모 위령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짓누르는 막막한 심정을 어쩌지 못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모탑 제막식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지역 행사를 주관하신 경주 김하종 유족회장님, 화순의 유영달 유족회장님 등을 비롯한 참석하신 유가족분들은 그 소박한 위령탑 하나를 건립하고서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듯 홀가분해했습니다. 그간의 분노를 삭혀낸 듯 건립에 애써주신 관계당국을 향해 몇 차례나 고마움과 찬사를 표명했습니다. 유족들이 억울한 심정을 뒤로하고 안도하는 모습을 오히려 주의를 수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난 역사의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국가는 그분들에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야만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가는 또 지난 60여 년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무자비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런 태산보다 더 크고 무거운 고통을 어찌 추모탑 하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조그만 조치를 그렇듯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고마워하신 것입니다. 유족분들은 어느 성인 못지않은 깊은 관용으로 화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정부와 우리 사이는 그 소박한 배려조차 오랫동안 외면해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치졸한 형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에 세종시에서 올린 합동추모제의 상황은 크게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 모두 겪었듯이 우리 유족들은 또 한 번 슬픔과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진실화해에 의해서 발굴 수습한 유해들을 충북대학에 안치하였다가 대학 측의 퇴근 압박에 밀려 다시 연기 납골 땅에 모시는 추모제였습니다. 발굴 수습하였던 때가 언제인데 여태 그대로 방치하다가 또다시 임시 안치소를 찾아 전전해야 합니까? 위정자들이 창문을 최소한이라도 이행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습니다. 6.25 전쟁 시기 일상생활하던 수많은 평범한 민간인들이 마구잡이로 끌려가 전국 보처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분들은 대부분이 학살된 그 자리에 억울한 모습 그대로 묻혀 방치된 채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2차, 3차 학살이 두려워 부모, 형제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혹은 어디에서 희생되는지 알 수도 없었으며 수습하기 위해 수소문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비정한 세월이 6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정부 당국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정책은 그 후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해 안장 문제를 제가 새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이 오늘날 처해 있는 과거사 문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사회가 방치하거나 무관심해온 과거사 문제들도 전국 각처에 그대로 묻혀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억울한 유해들과 또 비록 수습됐다고 하지만 유해 보관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해들과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단된 과거사 정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에 출범하여 2010년 종결된 진실화해위원회는 여러 뜻깊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위원회는 만 천여 건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4년여 활동기간에 8,400여 건을 진실규명했는데 이 가운데
인간인 집단 학살이 6,700여 건, 이른바 적대 세력 인민군이나 자익에 의한 희생이 1,400여 건, 독재 정권이나 인권 침해가 246건 등입니다. 진실규명과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들도 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해를 발굴하고 위령제와 추모제를 올리고 정부기관의 대표가 참석하여 때로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 발언도 했습니다. 일부 유족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규명된 진실에 의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은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에 견주어볼 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전쟁기 수십만 명, 많게는 100여만 명 가까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희생자 유족으로서 진실화해에 신청한 분은 1만 명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에서 10개 시구군을 선정하여 피해자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희생자는 해당 지역에서만 1,900여 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서 위원회에 신청한 조사 대상은 겨우 490명에 불과했습니다. 현황조사에 파악된 희생 숫자는 실제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현재 신청이 가능한 희생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략 해당자의 5% 정도가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바꿔 설명한다면 95% 정도는 지난 위원회 진실규명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피해 유족들은 위원회의 과거사 정리 활동을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신청하고자 했지만 이미 정해진 기한이 지나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진실화해법에서는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조사 활동이 소개되자 뒤늦게 소식을 접한 후 전국 각처에서 억울한 피해 사실과 그동안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추가 신청을 요구했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원회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기회를 놓친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정책에 밉으로 또 한 번 피해를 당한 처지에 놓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유족 중에는 신청하였다가 혹시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이 6.25 때 희생됐다고 할 경우 혹 사람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정부 자유활동 때문에 살해당한 것으로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1960년 4.19 이후 유가족들은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 문제를 공론했다가 오히려 이듬해 5.16 군사 부테타 정권에 의해 체포 구속되어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초래한 상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자이기도 합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그동안 역사가 너무 잔인하게 전개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사 정리의 과제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과거사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비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들이 감내해온 억울함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수많은 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 국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상처받은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향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낳았습니다. 과거사 정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불행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의 부담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로 미뤄진 과거의 숙제를 지금 해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미래로 이어지면서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사 정리, 곧 진실화해 위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잘못과 피해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회복을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정의를 세우고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제기된 과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비춰볼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의 과거 청산 작업은 위에 발굴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느 것 하나 반듯하게 마무리된 일이 없습니다. 지난 진실화해가 행한 진실규명으로도 국가의 잘못과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국가는 지금까지 불법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회피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사법부의 판결로 부분적으로 보호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소송 제기에 앞서서 당연히 국가가 스스로 저지른 학살 침해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옳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일일이 나서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모든 재판을 수행케 한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제도 하에서는 소송이 유일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전쟁 시기에 실행된 수십만 명 사건이 모두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사법부나 국가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규명 이후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 소송에 따른 배보상 방식 대신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배보상의 기준과 방식을 통일한 포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 희생 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사건의 성격이 유사하고 희생 이유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유가족이 겪은 2차 피해 유형도 대체로 유사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사를 청산한 일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 때문에 결코 손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일부에서 과거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시비를 걸면서 그 의의가 크게 훼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한국 사회는 아직 지난 과거의 잘못을 허심탄회하게 성찰할 수 있을 만한 정치 사회적 여건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사 정리를 통한 진실규명과 화해가 왜 소중한 일인지 식견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살아온 탓에 국민 누구라도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는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가슴속에 묻은 채 덮어왔습니다. 가슴 앓이를 하면서도 아닌 척해야 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또 다른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억울한 죽음의 경우에도 하소연하기는커녕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 위령제에 참석했다가 자기 아버지의 억울한 학살도 또 그런 아버지 죽음이 진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도 모르다가 뒤늦게 유족회를 통해 확인하고 위령제에 처음으로 참석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찌 그 한 사람이겠습니까? 과거사 정리 활동은 피해자, 가해자 또는 일반 국민들 모두로부터 불만을 사고 비판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과거사 정리에 불만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과거사 정리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고착되면서 어려움만 가중될 뿐입니다. 미래 후손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정의롭게 이행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과거사의 부담은 갈수록 더해지고 과거사를 올바르게 정리할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적 유대가 강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나 악연은 사회적 혈연적 유대에 의해 지속되면서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불화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극가들의 양보와 화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역사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과거사 청산인 것입니다.
과거사 정리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부터 화해와 평화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화재 위원장을 역임하셨죠. 안병욱 교수님의 그 비디오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내빈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바쁜 일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주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더민주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쪽 우리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저희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기도 원래 전세균 국회의원께서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공사가 다망관계로 참석을 못하셨고 대신 저기 격려사를 좀 공고를 보내주셨고요. 또 서른 의원님께서도 오시기로 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만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격려사 여기 그 자료집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참여하신 우리 의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동주관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국회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의 대표이신 강창일 의원님 모셨습니다. 또 이 그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의 공동대표이시죠. 인재근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연구회의 그 책임연구원이시죠. 우리 서병훈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특히 그 우리 진화협법 관련된 행안위 소속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예, 오늘 오신 더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성권 의원님 오셨습니다. 위성권은 제주 서귀포시시죠. 특히 민주평화국민연대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뵀습니다만은 지금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은혜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서 우리 오늘 토론을 나오셨습니다만은 권은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격려사를 듣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인진 의원님이 양보를 하셔서 강창일 의원님만 대표로 격려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날까지 와주셔서. 참 기분이 착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13년 전에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제주 4.3 특별법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진실화해법 만드는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행 행자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 국회 하기 전에 애들 써가지고서 우리 4.3 특별법 만들었고 개정안 만들었고 그 만드는 과정에 제가 그때 배지대학교에서 역사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올영골에서 김동춘 교수, 승호의대 김동춘 교수하고 1999년도에 봄에 엄청난 이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던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4.3 특별법도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5년 지나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중간에 한국전쟁에 한 100만에 달하는 민간인 희생자들 어떻게 복원시키고 이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할까 참 뭐 저기 문경의 최희진 회장님 등등에서 참 열심히 투쟁을 했던 여기 장환익 변호사님의 안병호 교수님의 순간 우리 저 지금 진실전인가 저 포럼 대표네 등등에서 열심히 민변의 변호사님들하고 역사 쪽
하고 사역하시는 분들 열심히 뛰어다녔었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 다음에 국회에 들어와서 일부러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행자위원회에 와서 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 지금 뭐 벌써 사선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변하면서 가장 이 보람 느끼는 일 중에 한둘이 진실화법 만들었던 것 이것이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방주가 있어서 4.3특별법 개정할 수 있었고 4.3특별법 만들 수 있었고 제주 4.3특별법이 시초가 돼가지고 이 진실화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제주교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4.3 교회에서도 와 계시고 그 다음에 같이 엉그러져서 이제 열심히 같이 투쟁을 하고 있죠. 있는데 이상한 정권이 넘어갔을 때 지금 뭐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참 안봉 교수님 열심히 그래도 해준 덕분에 몇 분의 몇이 됐습니까? 10분의 1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5% 20분의 1 정도에 정도 해서 여기 지금 여기 진선미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이 전부 안행위원회 있죠. 예. 윤혜원 안행위가 아니죠. 교문이. 이 세 분이 지금 해줘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뭐 지금 금년도는 안 되겠죠. 이 시간이 늦어서. 내년도는 이 법, 저희들이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이 안행위원 하시면서 이분들이 자기 일처럼 해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보면 가끔마다 뭐 그냥 이름 자꾸 걸어놓는데 내가 언론 풀리는 거 좋아하고 그냥 하는데 일을 자기 일처럼 안 해요. 법 하나 제출만 해놓고 아 저도 국회의원이고 저도 국회의원이고 아 그래서 아주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의원이 죽지 않으면 살기로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우리 저 새 행자위원 위원께 짐을 주는 기분으로 크게 박수 쳐주시고 아주 기가지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약간 여기 이 세 분의 전박이 있고 저희들은 이 세 분 열심히 심부름 저기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초선 때는 와가지고 뭐 밥 하나 무슨 법이었죠? 그 법이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통과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 재선되고 힘이 있으니까 그 법도 통과되겠죠.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우리 저 이석태 변호사님 세월로 문제 때문에 그냥 이 권력하고 싸우면서 한 이석태 변호사님도 일부러 이런 법 제대로 만들어달라 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월로도 이미 과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과거사가. 그래서 이들 합쳐서 희망찬 올바른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나갑시다. 이게 시민혁명에 보답하는 국회의 역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옳소! 힘내주십시오. 저희는 미안합니다. 죄송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명박이 박근혜 같은 사람 대통령 친 대한민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에 70년 살아왔고 이제 인구에 지난 10년 참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희망차게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저희들 심부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행안위 관련된 이혼에 관련된 위원님들 많이 특별히 저희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 의원님하고 그다음 진선미 의원님을 저희가 토론자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분을 우리가 각오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병훈 의원님 한번 그 진압법 개정을 어떻게 뭐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를 한번 다지는 시간으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법제실에 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더 이제 좋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면 그것까지 정리해서 이 법을 틀림없이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광주에는 우리나라의 그 민주적인 정당의 초석을 열었던 해공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번 촛불 집회에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 행사가 시작되면은 어린 아이의 목소리도 나오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릿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내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이제 과거에 억울한 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난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인데요. 과거에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한 사람들이 훈장 서훈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중에 훈장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를 비롯한 당시에 그 혁명 자기들 쿠데타 참가자들의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5.18 군사 반란으로 또 전두환을 비롯한 많은 그 못된 군인들이 훈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훈장을 박탈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서훈했던 모든 훈장 내역을 검토해서 잘못된 진실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훈장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가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안에는 과거에 잘못된 것도 밝혀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로 상 받은 사람도 가려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거사정리법이 4년여 진행되는 동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5%밖에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시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행위원님들도 나오셨고 우리 당에서도 어쩌면 당론으로 이걸 지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은 지금 아주 엄혹한 시기여서 그리고 중한 시기여서 지난번에 당장 이 개정안을 제출하자 했지만 이 시기를 지난 다음에 더 보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항상 제 의원실로 연락 주십시오. 마지막 제출하기 전까지 손볼 게 있으면 손 보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회 안행위 소속이시고 또 복지계 연구의 책임 연구를 맡고 계시죠. 우리 서병호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열린마당 하고 지금 뛰어오셔서 약간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민주당의 서울 의원님의 그 격려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예, 다른 곳에서 이 법을 제정을 하려면은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개정법이 있어서 공청회를 내가 주도하는 입장이어서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 현대사는 참으로 정의가 불의로 바뀌고 진실이 거짓으로 바뀐 뒤죽박죽의 역사를 엄청나게 살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희생자이고 그 피해자들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에 살아왔던 그 신경을 놓고 생각하면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늘을 찌를 거라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신 분들도 많고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냉대, 불명예 이런 걸 뒤집어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그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일본 제국주의 찌꺼기 잔재를 제대로 청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좌우가 부닥치면서 그 과정에서 또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게 연원이 되어서 독재가 나오고 군사 독재가 활개치면서 그에 따른 또 피해자들이 수두룩해 나왔습니다. 우리 현대사가 그랬습니다. 언제 이걸 정리할 것이냐?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것은 촛불입니다. 촛불이 그냥 박근혜 엉터리를 바로잡겠다는 것뿐만 아니고 한국 현대사에 절절되어 있는 이 부정의와 정의롭지 못한 것과 거짓과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그게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게 그냥 박근혜의 엉터리, 박근혜의 국정농단, 박근혜의 부정부패 이걸 다스리는 형식으로 나왔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우리 현대사에 잘못되어 있는 정의와 거짓을 걷어내겠다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서 촛불로 나타났던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진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정의과 정의와 진실이 세상에서 바로 잡혀 나가는 이런 세상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40년, 5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더라도 정의가 정의로 되고 진실이 진실이 되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이 이렇게 가득 모인 이게 바로 그렇게 하자는 우리들의 외침이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되고 과거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정확한 보상과 명예회복과 그에 뒤따르는 법적 장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려면 과거에 대한 돌아봄, 과거를 바로잡고자 하는 이런 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 될 수 있도록 법이면 법, 제도면 제도 고치도록 하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독립유공자의 자녀이시기도 하죠. 또 70년대에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해서 또 우리 서른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 우리 위원장님 한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양승조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화법 개정은 어떤 특정 상임위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회 또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초청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외침과 고함, 함성이 여러분 심정을 절절하게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결의대회 토론 행사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강철 위원장님, 인재근 우리 위원님, 또 소병훈 의원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는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 많으신 우리 의원님께 한번 커다란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한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과 방송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나치 부역자 94세 된 사람한테 징역 몇 년을 선고하는 것을 보셨으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 아주 드문 일이 아니고요. 90세 넘는 나치 부역자들이 아직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과거를 잊지 않고 그럴까요? 인권의식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 과거사 청산의 말로 역사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프랑스가 망하고 독일한테 해서 비시정부의 협력한 기간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만 명이 재판을 받았고 실형 선고가 약간 그 통계차는 있지만 8천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벨기에라든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30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대로 실형 선고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청산하지 못한 과거 역사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고 독재의 잔재, 박정희 망령이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거사 청사 제대로 했다면, 역사적 선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 박근혜 정권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이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정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개혁 세력도 있지만 말씀대로 정의를 세우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과거의 잘못에서 추상 같은 심판이라는 것은 여야 없이 함께 추진할 사항을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20년 넘게 독재 정책을 했습니다. 가진 인권 유린과 가진 탄압을 다 했습니다. 쫓겨났던 마르코스 그 부인이 어땠습니까? 20년 만에 귀국해서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 이메드 여사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딸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아들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부통령 그때 아슬아슬하게 패해서 2등으로 떨어졌지만 엄청난 표를 얻었습니다. 이건 과거사 청산을 잘못했을 때 역사적 범죄에서 단죄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가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부 새누리당 세력 보수에서 예산 타령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대정 문제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억울한 어른들 우리 유족들 우리 정당한 보상과 배정을 해서 예산 탈에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야권사를 개혁세력에 똘똘 뭉치고, 여러분의 여러 같은 열정, 열망을 모아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거사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양승조도 상임위는 행원이 아니지만, 함께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뜨거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어떤 나중에 오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주시 의리죠. 오영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 의원님께서도 그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연구회의 책임연구원으로 있어서 이번 진해법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빌고 통과시키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을 더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전에 우리 온 국민을 경악했던 그 참극이 있었습니다. 4.13, 4.16 그 세월호 참사였었는데요. 이때 여기 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어떤 불통, 오기에 의해서 사실상 중단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노고함을 하셨던 이석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이제 좀 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오늘 그 사실상 행사에 같이 주최했던 우리 권인희 의원과 우리 진선미 의원님의 인사말을 간단하게 좀 청해 듣는 걸로. 아,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사말은 생략하기로 좀 더 토론회 때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 저희들 단체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약 21개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주간단체 주단위에서 참석을 했고요. 많은 특히 지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호명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단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정유족회에서 오셨습니다. 조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끝나고 함께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70년 민주노동운동 동지회 박순희 회장님 비롯해서 동지회분들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 단체 연대의 의장 김명훈 회장님 비롯해서 관계자들 오셨습니다. 민주화운동 정신개선 국민연대 우리 신미자 이사님 비롯해서 이사님들 오셨습니다. 예. 사단법 민청학년 계승사업회 이광일 사무국장님이시죠? 예, 예.
등 우리 관계자들 모셨습니다. 예, 저쪽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원회 허영주 회장님 곁에서 관계자분들 오셨습니다. 장준하 기념사 앞에 이윤상 선생님 오셨습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에 허영춘 신정아 이기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4.3 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분들 오셨습니다. 예. 예, 양윤 회장님을 대해서 제가 명단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잠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다음 한국전 전후 민간 피해 학살자 정유족회 상임 대표장 윤우상 회장님 곁에서 유족 일동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칼 88기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순희 우리 회장님 예, 관계자분으로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진실의 이사장 고세영 선생님 이사장님 고세영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범민연의 김영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새사회연대 오영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한일 군사협정 반대 국민연동 김한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저희가 많은 단체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약간 길어져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족회에 관계돼서 보별로 해서 저희가 한명한테님 오신 분들은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경철 회장님께서 경기도 우리 유족분들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충남입니다. 김종현, 곽정근, 정석희, 정명호, 김장 회장님을 비롯한 충남 유족회 분들 오셨습니다. 다음 충북입니다. 최익준, 박용현, 전항남, 김보경, 이세찬, 박남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충북 유족회 쪽에서 오셨습니다. 다음 전남입니다. 이창준, 장준표, 박창근, 서병현, 김광년, 김기선, 황순경, 박성태, 최상호, 김경배, 손성명 등 전남 유족회에서 오셨습니다. 전북입니다. 전상윤, 양완수, 김광호, 김광호 회장님을 비롯한 전북 유족회에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경남입니다. 강병은 노치수 회장님을 비롯한 경남 유족회에 일동 오셨습니다. 경북입니다. 홍창일, 김하종, 최영희, 김선욱, 정청웅 등 경북 유족회에 일동에 오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 못했습니다만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양 회장님을 비롯해서 4.3 관계자 일동께서 오셨습니다. 자체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기 주관단체이고요. 특히 유족회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족회를 대표해서 우리 김강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국전쟁유적회는 66년 전에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라도 이 가거사법이 분명히 국회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의 형제들은 전쟁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이 총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전쟁하지 않는 민간인들을 100만이 넘게 희생된 이 나라의 이승만 독재 정권입니다. 안없이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유족의 여러분들은 70대, 80대 노인들입니다. 방금 사회자가 인사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먼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이 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꼭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가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만, 300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한국전쟁 당시 유족분들 뿐만 아니라 그대로 70년, 80년대 많이 희생되어져서 또 아직 찾지 못한 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결의를 말씀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그 결임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결임 한번 읽어보셨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진화해법의 내용들은 단순하게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 그러니까 한국전쟁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실규명되지 못하고 했었던 많은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때 실시하나 부분들을 한 세 번씩 한번 낭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우리 발언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낭독, 오늘 결의문 낭독은 사담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정유족회 김병욱 운영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70년대 민주노동운동 동지 박순희 선생님으로부터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 진화입법 개정을 촉구하며 아버지는 어느 강사에 누워 어느 구천을 헤매고 계신지요. 어머니는 그 험난한 세월을 어찌 넘으셨는지요.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나는 아직도 너의 죽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형님, 형님은 독자의 심장을 겨누다 그저 사라진 청춘 정년 아니었는지요? 우리 역사에서 진실이 규명되고 가해자는 처벌되며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었던 진정한 과거사 총산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던가? 해방 후 친일 총산은 반민족 특위 해체로 좌절되었고 4.19 이후 민주화 분위기에서 제기된 친일 총상과 한국전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또한 5.18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불발되었다. 결국 유족회는 이적단체가 되었으며 유족들은 오히려 사형을 비롯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나마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의문사 특별법을 비롯한 제주 4.3 특별법 그리고 참여정부하의 진화입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세월에 으스러졌던 과거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게 이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진화의 등을 통한 과거사 청산은 2010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중단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과거사 청산은 다가갈 수 없는 금지된 영역이 되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국적 역사 교과서 강행,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한일 외무장관 합의 등을 통하여 과거 친일 독재를 축소, 미화하거나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제2기 진화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우선 1기 진화위가 기간 만료로 미처 하지 못한 과거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많은 피해자들은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거나 연좌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진상규명 신청조차 회피하였다.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유신, 긴급조치 독재에 의해 창작된 간첩사건, 납북어부사건, 어민사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은 트라우마로 인해 또는 고령 사망으로 인해 아직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 청산은 단순히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이들 피해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국가 배상,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 및 구상 등을 포함한 일련의 과제가 있다. 일기 재인화에는 일부 진상 규명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재단 설립 등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진화의 진상규명 결정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진화의가 진화의를 통한 개별적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정상 역사적으로 무엇이 정의이고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 후세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은폐되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을 규명하고 재해석하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피해자 및 유족들은 증오와 보복의 감정이 아니라 해와 용서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 권력의 목적에 의해 살해되거나 희생되거나 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염원과 결의를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진화위법 개정을 통하여 과거사 진상규명 그리고 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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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올려주십시오. 예. 하나! 이는 선서! 잠깐 일어서요! 하나! 아직도 해강에서 어느 산골에서 일어섭시다! 예, 일어서십시오. 예, 예. 뭐 좋습니다. 예. 우리 함성을 다 같이 한번 뜨겁게 국회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앞쪽으로. 눈에 보이는 쪽을 노란색으로, 예, 밖으로 빨간색이 보이도록 한번 통일을 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하나, 아직도 폐강에서 어느 선천에서 마치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유해들이 있다. 유해 발굴과 더불어 추모 위령 사업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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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억되고 남겨져야 한다. 중장기적 위령 추모 사업 등 명예회복과 학술 연구 사업 그리고 과거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실화해 재단을 설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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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직도 형제 자매 자녀들이 이러한 이유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느 성골에서 묻혀 이몽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릅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사 청산을 통하여 역사적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홍안의 역사를 안고 부르튼 손으로라도 끝까지 외칠 것이다. 외칠 것이다. 외칠 것이다. 외칠 것이다. 오늘 12월 12일 37년 전 전두환 신군부와 군사 쿠데타로 헌법을 유린하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그 역사적인 치욕의 날에 그 한설인 울분의 역사를 떠올리며 다시는 그와 같은 침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듭 국회와 정부와 진화법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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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2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사 청산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예, 구 몇 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까 우리 같이 했습니다만은 60년을 참았다. 진화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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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주인이다! 진화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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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진화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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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승리한다! 진화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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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승리한다! 진화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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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하라!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뜨거운 열정입니다. 이 열정으로 진압범은 속히 개정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부 토론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곧바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진압법 여기 책자 뒤에 나와 있는 진압법 개정안을 오늘 토론에 붙여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가급적 내년 초강의 여러 의원들 최소 3분의 1 이상 또는 가반 이상의 발의를 받아서 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탄핵 이후에 우리 여동치고 있는 전국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일정 때문에 떠나신 우리 의원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2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는 우리 유정 변호사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장례가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수선하긴 한데요.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부 서열을 맡은 이유정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회에서 역사적인 그 탄핵 가결이 있은 후여서 그런지 정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토론회 처음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과연 뭐 몇 분이나 관심을 가져주실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정말 역사적인 촛불 시민혁명이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억눌려 있던 많은 분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과거 청산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 바램, 관심 이런 것들이 정말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의지와 기대를 담아서 2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는 그 장환익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장환익 변호사님은 친일재산환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셨고 얼마 전까지 세월호 특조위에서 비상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장환익 변호사님께 발제 부탁드립니다. 예, 장환익 변호사입니다. 저한테 뭐 진화입법 개정의 필요성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이제 개정안 자체도 설명을 드려야 돼서 개정안을 설명드리면서 그 필요성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병욱 위원장님이 기조 연설을 통해서 진화입법 개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를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26쪽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화해는 없었다는데 여기서 화해는 정부가 우리 희생자,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가지고 화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화해가 아무것도 없었다. 혹은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못했다. 라는 뜻에서 그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200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포괄적 과거청산 방침이 천명되었고 이에 따라 진화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진화입법은 그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모델로 했었는데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 남아공에서는 가해자가 일단 진실을 이야기하면은 화해 사면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진실과 화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진화입법에서 말하는 진실과 화해는 조금 의미가 달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실은 가해자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가해자, 그럴 가해자도 없으리라 보고 정부가 그 진실을 밝혀냈어야 되는 거였고 화해는 정부가 마찬가지로 희생자,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또 명예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 그 자체가 화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그 참여정부에서는 2007년 8월에 대통령 훈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과거사관련위원회가
어떤 권고 사항을 내면은 그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가. 그래서 진아이가 그 진실 규명을 하면서 밝혀낸 사실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2007년 8월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런 그 조직을 하나 만들었었죠. 그 조직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 사항 처리 기획단이었습니다. 이게 만든 게 2007년 8월이었고 참여정부는 또 2008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는 좀 너무 불안하다. 이 대통령 훈령이 언제 폐지될지 모르니까 좀 대통령령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2008년 1월에 대통령령으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획단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없어졌죠. 실제로는.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2008년 2월 29일 이 대통령령이 개정됩니다. 폐지는 안 시켰고 개정을 시켰습니다만은 개정되면서 국무총리 소속에서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변했고 이게 과거사 그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시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에서 과거사위원회를 그냥 지원하는 정도 폐지된 위원회가 생기면 후속 업무를 처리하는 것 그 정도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아주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해와 관련된 조치를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했던 화해 조치 권고사항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이 기획단이라는 데에서는. 기획단도 이름이 바뀌어서 지원회가 돼서 지원단이죠. 좀 행자부 내에 이제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지원단에서 그런 식으로 화해 관련된 업무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왜 그래 됐는가 하면은 사실은 2009년 2월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혹은 그 전에 그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과거사위원회들 다 통폐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통폐합해가지고 진화의 하나로 만들고 그럼 진화의 자체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그 과거사 청산 업무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여기 계신 분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없애지는 못했지만은 대신에 활동 기간만 어떻게 넘기면은 더 이상 연장 안 시켜주고 종료시키겠다.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고사시키겠다 해서 그대로 됐죠. 그게 마지막 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진아이였죠. 진아이가 2010년 12월로 활동 종료하면서 그 뒤로 아무 일을 못한 거죠. 화해 업무는 사실 그 이후부터 시작됐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안병욱 위원장님이 사실은 자신의 당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마 2010년 10월까지가 임기셨습니까? 그래서 2010년 8월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배보상 특별법 제정 건의 또 하셨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셨죠. 10월 달에 또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 이렇게 세 가지 건의를 하셨고 오늘 결의문에 나왔던 것도 이 세 가지 하는 거였습니다. 결의문 세 개가 배보상법 만들고 진화협회 개정하고 과거사연구재단 설립하고 유해 발굴과 관련돼서 뭐 추모하라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2009년에 벌써 건의했던 내용이 이명박 정부 혹은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하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종합보고서에는 17가지 권고사항이 담깁니다. 제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에 13가지만 했는데 4가지 더 있습니다. 14가지 권고사항하고 그 다음 이제 건의사항 3개 아주 중요한 건의사항 3개만 20가지 건의 내지 권고사항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 이행된 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보고서는 발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종합보고서에서 지적했던, 권고했던 그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용조 위원장이 마지막에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거는 종합보고서 발간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이 권고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 건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사위원회 무조건 정리되는 거고 통폐합되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이
첫 번째가 사실은 그거였겠죠. 진화위법 개정했으라도 진화위 활동 계속 해야 된다. 그 자체가 권고사항 1번이었어야 될 건데 그 자체는 빠져있죠. 그런 통합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체제 자체가 이 진화위법의 체제는 종합보고서에 권고를 하게 되면은 그 권고사항을 정부가 잘 이행하고 그런데 감시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감시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행자부에서 지원단에서 과거사 관련부 지원단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19대 국회 때 계속 그 여기 진선미 의원도 그렇고 강창일 의원도 그렇고 다른 여러 많은 의원들이 진화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던 거죠. 그래서 법안 내용을 개정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토론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36쪽을 보셨으면 합니다. 이 법 자체가 처음에 만들 때 주로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가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자고 했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입니까? 새누리당이 아니라 그때 한나라당인가? 거기가 하다 보니까 일제시대 뭐 항일운동까지도 조사를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목적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조항 자체에서 뭐 항일독립운동을 빼고 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인 그런 인권, 반인권 활동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으로 좀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2조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항일 독립운동, 해외 동포사, 그리고 오후에 나오는 적대 세력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만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이뤄진 민간인 희생사건과 그 다음 권위주의 통치 시에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 이 두 가지만 앞으로 더 진실규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개정 방향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화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조 보시면은 그 기존 법에는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진실규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진실규명 범위가 있었고 또 화해 업무의 범위가 있었습니다. 화해 업무를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원래 법안에서는 진실위원회가 화해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두자. 진실 화해위원회 내에 진실위원회 화해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두자고 했는데 화해위원회가 없었죠. 진실규명하기도 사실 벅찼던 게 있었습니다만 화해와 관련된 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화해에 관련된 구체적인 좀 규정을 투자해서 명예회복, 유해발굴, 주도사업, 재단구성을 위한 활동 등을 화해 업무라고 이렇게 좀 명시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진실규명 신청이 1년이 너무 짧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2년으로 늘린 게 7조입니다. 그 다음 37조입니다. 37조 보시면은 23조 6호에서 유해 발굴하고 현장 조사. 유해 발굴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유해 발굴 규정을 넣고, 그 다음 유해 발굴 규정만 넣어서 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는 유일한 법이 현재로서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가지고 최소한 우리 그 진화위에서도 유해 발굴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해서 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24조에 있는 청문회 규정. 이게 국회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세월호 특조위도 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조위가 했으면은 진화위도 또 할 수 있는 게 청문회 규정이고 지금 국정조사에서도 이 청문회가 지난주, 요번주 뭐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진실규명을 위한 아주 중요한 조사 방법 중에 하나가 청문회입니다.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은 어쨌든 다시 위원회가 4년 정도 하고 필요할 경우 2년 정도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6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조 2가 중요한데 우리가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나서 개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패소하고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패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라고 했는데 결정은 6월달에 하고 2010년 6월에 했는데 통지를 2010년 11월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미군 사건이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결정일로부터 3년이다라는 것은 좀 무리하다. 그래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그 소멸시효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35쪽을 보십시오. 35쪽에는 부칙이 있는데 부칙 4조에다가 또 특례를 뒀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특례는 기존에 지금 이게 이제 새로 개정이 되면 그건 2기 진하이가 되죠. 2기 진하이에서 결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라는 규정이고 지금 현재 1기 진하이에서 결정받으신 분들은 벌써 소송 다 했습니다. 혹은 시효 때문에 소송 못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시효 때문에 아직 소송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소송했는데 시효 때문에 패소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분,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 유형을 다 구제할까 하는데 한번 소송까지 했는데 또 구제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4조는 사실은 기존에 소송을 했던 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소송 안 했던 분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규정인데 주로 저 개인적으로서는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칙 4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송 패소한 분들에 대한 구제 절차까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38쪽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건의사항에도 나옵니다만은 배보상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이 법이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은 시행된 대로부터 한 2년 내에는 특별법 만들자라는 게 36조 2항 규정이고 가해자 처벌은 못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공소시효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만은 민사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그걸 이제 구상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구상권 행사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36조 3호입니다. 그다음 그 특히 그 인권침해 사건도 있고 또 뭐 한국전쟁 전후 사건 중에서도 수용되신 분들 같으면은 이 특별 재심이라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재심 개시 받아가지고 재심 소송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간도 걸리고 또 꼭 재심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특별 재심 규정을 37조 2로 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 재심이 5.18 민주화 운동하고 부마 민주 항쟁 두 가지 사건 혹은 운동에 대해서만 인정됐는데 이 특별 재심이 조금 더 폭넓게 우리 경우도 인정돼야 한다라는 게 37조 2이고 그다음 과거사 연구재단은 진실화해재단으로 좀 이름을 바꾸고 사업 목적도 좀 다양하게 하고 또 가능하면은 진화위가 그 활동을 마치기 전에 꼭 설립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40조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청문회 규정에 들어감에 따라서 좀 그 처벌 규정을 넣은 게 그 이하 규정입니다. 제가 조금 너무 빨리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좀 이따 토론 시간에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장환희 변호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래도 핵심 사항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토론자들 토론 듣고 남는 시간에 추가 질문을 좀 받아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을 발의하고 개정하는 데까지 어떻게 활동해 주실지 그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선미 의원입니다. 지난 19대 내내 이 법을 발의하고 또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주 뵀던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과거사에 관련된 그 법률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개정 법안을 내놓고 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해온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것입니다. 네.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실 거면 크게 쳐주십시오. 그런 문제의 접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또 첫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촛불 민심이 사실은 탄핵이 의결되기까지 망설이고 있던 많은 의원들을 탄핵 쪽으로 이렇게 밀은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권자 여러분들이시죠. 유권자분들께서 의견을 표현했고 압력을 행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여기 모이신 우리 유가족분들, 여러 단체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 사실은 새누리당 지역구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야말로 지역 구민들의 민심을 들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또한 그들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보다 더 정확하게 이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9대 때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3년에 아마 우리 그 장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이번에 또 마련하신 이 법안이 지난 19대 때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유족분들과 시민단체분들과 또 우리 민변의 지금 이 변호사님들과 함께 마련했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좀 달랐던 것은 새누리당 이재우 의원님께서 유사한 법안을 만드셨고 또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동으로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굉장히 진전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19대 때. 그래서 조금 더 가능성을 더 이렇게 강하게 봤는데 왜냐하면 이재우 의원님도 그 당시 안행위 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4년 내내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던 건 청와대와 정부, 행정, 특히 행정자치부죠. 너무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사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더 무엇을 할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다른 점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수많은 실정을 통해서 탄핵이 되고 권한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사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행자부가 2013년 12월 23일에 개최된 그 법안소위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화입법 관련해서 배보상을 하게 되면 4조 6천억 원에서 최대 32조 원이 들어간다. 이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이 정도의 예산이면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우선되어야 되는 국책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이렇게 추산한 것은 거의 3만 6천 명에서 25만 명 정도 배보상 신청자를 그렇게 추정을 한 건데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이 부분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조금 더 저희가 다른 사실 조금 다른 사실이 확인됐던 것은 실제로 충청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별도로
부 차원에서 한국전쟁 피해 미신고 유족 그 신고를 추가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추산하는 인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전체적인 일정을 통해서 발의가 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그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지만 특히 정부를 독려해서 실제로 유족회나 전문가들이 함께 어떤 그 별도의 단체든 무슨 그 단위를 꾸려서 실제로 예상 가능한 사건 수나 피해자 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객관적인 추계를 만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법안은 계속 18대 때도 나와 있었고 19대 때도 나와 있었고 20대에도 발의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했던 원인은 딱 하나. 명명백백한 원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명확하게 그 지적해서 그것을 설득해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사전에 좀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많은 분들이 강조하셨지만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현재입니다. 현재의 악몽이죠. 많은 분들이 제대로 정리되어야만 새로운 미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 힘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저는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함께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생방송 때문에 자리를 잠깐 뜨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의원님께서 그 방송 생방송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자리를 뜨시는데 이따가 전달할 의견 있으면 쪽지로서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토론회 몇 번 와봤지만 이렇게 국회의원한테 박수 많이 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요. 진선미 의원님께서 앞으로 열심히 활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님이십니다. 권은희 의원께서도 앞으로 국민의당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실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안전환경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주 정상도의 국회의원 권은희입니다. 먼저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 청산 결의대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라는 소임을 다 이루지 못했고 중단된 지 6년이 되어갑니다. 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위한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소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국가의 민낯을 보고 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재벌개혁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개혁과 함께 이 불법적이고 무능한 국가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던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고 그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 또한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태에서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이 과거사 청산 또한 국가 개혁의 하나의 과제로서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그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위원장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러한 필요성
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개정 방향을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정 방향이 대부분 제1기 진화의 활동 결과를 반영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실무적인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이나 피해 배보상이나 신청 기간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항일 예, 독립운동 부분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제외를 했는데 예, 이 항일 독립운동이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 그리고 최근 국정역사 교과서의 문제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에서까지도 왜곡되고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정 방안에 녹여서 저희 국민의당도 개정안을 도출을 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과 정의를 위한 과거사 청산위원회가 저는 지금 이제 이전에 4년 동안 활동을 하고 종료를 하고 다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 마련 후에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이 세월호 이 조사위원장님께서도 와 계시는데 무능한 예, 그런 모습까지도 찾아내서 이를 기록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들 그리고 이를 후대에 알리고 이 무능함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보완책을 찾아냈는데 지금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런 역할을 자신들의 소임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거사 청산위원회가 이 역할들을 해주는 그런 국가기관으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지자께서 오셨나 봅니다. 권은희 의원님께서도 박수를 많이 받으셨으니까 또 그만큼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김종대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세종시에 합동 추모제 갔을 때 아직도 영혼들이 정말 풍찬 노숙 정말로 안장되지 못한 그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르망디에 있는 프랑스 전쟁박물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글귀가 우리의 어떤 잘못이 이 전쟁을 초래했는가 성찰과 반성 과거에 대한 기본 자세가 그 한 줄의 글귀에 녹아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거치면서 물론 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 이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 작업을 왜 시작했는가? 그것은 첫째는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국가폭력에 의한 치부를 과감히 드러내도 이 나라 민주주의는 까딱없다. 이 나라 정치체제는 이제는 국가의 과거 잘못을 밝혀도 우리의 치부를 마음껏 드러내도 우리는 국민 통합을 여전히 이룰 수 있다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거사 정리는 비로소 착수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과거사 정리를 통해서 역사적 진실을 재규명함으로써 우리의 한국 현대사가 비로소 인간의 얼굴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주의 논리, 이데올로기 또는 일방적으로 강요된 역사 속에서 사람의 얼굴이 사라지고 영혼이 사라지고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박제화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다가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차마 필설로 형언할 수 없었던 우리의 조상들의 그 아픈 역사를 역사 속에 복원시키고 명예회복시켜줌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한국 현대사는 인간의 얼굴을 갖추기 시작을 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우리, 새로운 공동체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사 정리를 하면서 참여정부에서는 비단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만의 과거를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기관 내에서도 억울하게 잊혀져간 사람들 문제도 적극 발굴했는데 그게 바로 국군 포로 문제, 고엽제 희생자 문제, 특수임무 수행자라고 하는 북파공작업 문제도 과감히 드러냄으로써 보수 진영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까지도 민주정부가 떠맡아서 그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해줬고 또 이런 양민학살이라든가 어떤 민주주의 항일 독립운동에 희생됐던 부분들까지 같이 복원함으로써 이제 국가가 비로소 국민통합과 공동체를 갖출 수 있는 실질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 점이 바로 새로운 한국의 우리 시민공동체가 탄생하고 우리를 재발견하는 이러한 어떤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진실화해 작업은 정말로 우리 국가의 품격을 다시 다지고 기틀을 다시 놓는 매우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또다시 후퇴해서 과거로 되돌아가고 기능이 정지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뜻이고 또다시 역사가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박제화된 이데올로기의 역사로 되돌아갔다는 뜻이고 또한 우리 인간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과도적인 어떤 그 시기에 지난 이번 정부의 잘못된 실정을 바로잡는다는 여러 중요한 국정의제 중에 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게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 나라에는 대통령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다시 그야말로 국회가 정치의 전면에서 국정의 중심에서 이제는 우리가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될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국회에 들어온 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초년 정치인입니다만은 심각하게 반성할 점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와 명예회복돼야 될 사회적 우리 그 시민들을 정작 위기에 빠뜨리었던 것은 우리가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정치인들이 말하지만은 대단히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문제, 강정마을 문제, 또 서해오도 문제, 지금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는 성주의 문제, 문제가 터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파리떼처럼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다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마치 어떤 거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것처럼 굉장히 그 에드발런을 띄워놓고 조금만 오래 일이 지속되고 어려워지면 전부 손을 떼버립니다. 말로는 약자를 대변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정치가 약자를 죽여왔습니다. 오늘날 그 결과 예, 감사합니다. 그 결과 결국 정치에서도 외면받고 달콤한 언어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더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하나는 피해자들이 떼를 쓴다. 과도한 돈을 요구한다.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예컨대 세월호는 뭐 대학도 공짜로 간다. 다루고 또 뭐 과도하게 돈 달라고 그랬다 이러죠. 강정마을은 주변 땅값의 3배 시세로 돈을 목적으로 저렇게 떼를 쓴다. 또 연평도 주민들은 서해오도 특별법 만들어서 특혜 받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색깔을 씌워가지고 색깔을 칠해서 결국은 공동체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술수에 끊임없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화의 정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과 배상 때문에 명예를 완전히 저버릴 수 있는 저들의 술수에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는 합당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예절 예의와 또 그 합당한 존중이 따를 때 배상 문제도 조화롭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핑계로 해서 결국 역사의 눈을 감자고 하는 이 사회에 아주 강교하고 치졸한 논리에 의해 가지고 또 우리가 상처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은 스스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명예가 회복되는 가운데 적절한 보상의 문제도 조기에 타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어도 이번에 진실화의 과거사 정리를 위한 법안의 개정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의 다른 싸움들의 패배가 또다시 여기서 재현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온갖 지혜를 다 발휘하고 또 단결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비록 정의당이 의석수는 작습니다. 매우 작은 힘은 없는 당입니다만은 큰 당들께서 이렇게 결의해 주셨으니 저희는 큰 배를 이끌고 가는 작은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께서도 그 과거사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예, 제가 지금 국방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잠깐 갔다가 예, 또 올 수 있겠습니다. 예, 잠깐만. 사실 그 탄핵 직후이고 국회 일정이 바쁘셔서 굉장히 시간 내기 어려우실 텐데 다들 뭐 어렵게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부 사회통합과 안경원 과장님께서 그 앞으로 이제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주무부서의 입장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사실 뭐 지금 행자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의견을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먼저 좀 그 행정자치부 담당 과장의 위치로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입법사업의 행정에 기본적으로 정치세계 배제된 통치권에 배제된 행정부에 여러 계신 행자분들, 유가족분들과 같은 분의 아들이자 조카자 동생 같은 존재로서 한 사람의 지역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제가 저희들이 혹시 제 중에 제 말씀 중에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맡은 바 소용에서 제가 느낀 이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나마 소리가 적습니다. 마이크 좀 당겨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기본적으로 과거사는 그냥 흘러간 과거가 아니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정의로운 일에 희생하셨지만 그 희생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굴곡진 이 그런 현대사 가운데서 억울한 죽음이나 부당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나아가서 조금이나마 물질적 보상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국가의 책무라고 또한 그 어떠한 형태로든 지나간 과거에 중요한 사건들을 현재에서 다시 돌아보고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에 기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정부에서는 1990년도 그리고 유리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정부에서는 21개의 위원회를 총 21개의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부 위원회는 진화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2005년도부터 2010년도 말까지 활동을 종료하고 일부는 또 종료를 하고 일부는 그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그 역할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그간에 저희 나름대로 그간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분석을 본다 하면 과거사위원회의 어떤 성격 자체가 한시적인 기구였습니다. 모든 법상에 보면 대부분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 분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미진하다, 국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점점 더 갖지 못하게 되고 그, 보시면 또 과거사가 그 발생한 시기별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또 가해자들의 또 자구적인 은폐 노력도 좀 있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과거의 일을 재구성해서 현재에서 진상을 규명한 자체가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진화위는 나름대로 또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되겠지만 4년 2개월 동안에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위원들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진선 의원님도 계시고 권은 의원님도 계시지만 19대 국회 때는 진화위법 포함해서 총 73건의 과거사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법안 소위 오기 전까지 각종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작용하는 역학구도 그 사회적 상황 정부의 어떤 뭐 상황 등등 해서 나름대로 법안들이 아예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 때도 우리 권은혜 의원님하고 그 전승 의원님께서 포함해가지고 9개 법안들이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 법안 발의가 계속된 이유 자체가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과거사 정리에 관한 해결되지 못한 얼굴들이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다. 얘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미진하지만, 나름대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정부를 담당한 정부 부처의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공평무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남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진화위법 재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과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굴곡진 우리 근 현대사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할 때마다 저희들은 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과거사 진상 규명을 해왔습니다만은, 그 개개위원회에 보상 기준과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이만큼 보상을 해주고 어떤 위원회는 이만큼 보상을 해주고 진화위 같은 위원회 거의 진상 규명만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보상이 그때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제가 다 했다는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 배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원칙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사건마다 물론 진화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보상법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좀 다 담겨가지고 나름대로 뭐라 그럽니까 기본적인 일반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입법자의 의도이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기본적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면 과거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 기본적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록을 남기는 이런 작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진선 위원님 그러니 많은 질책 주시고 많은 조언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구원, 수건, 희생, 억울한 특별한 희생과 공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상하고 도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무원으로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잠깐 공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버스 타고 오신 전남 지역 유족분들 여기 계신가요? 그 4시간으로 버스가 4시에 출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바깥으로 나와주시기 바란다는 지금 공지가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긴 한데 아마 버스가 출발해야 되니까 조용히 일어나셔서 버스에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유족 회원님들 일어나십시오. 박상도 회장님. 전남 지역 유족분들에 대한 공지입니다. 제가 지금 광주에서 타고 오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조금 서운한데 일찍 가셔서 박수 한번 쳐드리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자리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저 바쁜 일정에 참여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토론회를 최대한 시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약간씩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정 토론자 네 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아까 저희 장한익 변호사님께서 발제한 내용은 워낙 이제 급하게 말씀하시느라고 조금 더 보충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충 내용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쪽지로 저한테 미리 주시면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장한익 변호사님께서 발제하시는 동안 저한테 좀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한익 변호사님께 보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그 오해하실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6쪽 이게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죽은 법이 현행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정하자라는 게 개정안인데 여기 2조 3호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 전쟁 전후의 시기에 이루어진 사망 상해 실종 등 민간인 희생 사건 이게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전에 현행 법안을 보시면 법을 보시면은 45년 8월 15일부터 한국 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라고 해서 이 불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법적이라는 말이 있다가 개정안에는 불법적이라는 말이 빠졌죠. 빠지고 그냥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이루어진 사망상의 실종 등 민간인 희생사건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이제 그 오후에 있었던 적대 세력에 의한 뭐 오문사, 학살 이런 거 다 빠졌습니다. 빠지는 대신에 우리가 진화의 일기 하면서도 적대 세력에 의한 그 한국 전쟁 시기에 민간인 희생 사건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진화위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적대 세력에 의한 그 한국 전쟁 시기에 민간인 희생 사건은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여기서는 불법적이라는 말을 좀 뺐습니다. 불법적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 군경에 의한 그 잘못된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떠나지 않고 불법 여부를 떠나가지고 민간인 희생 사건,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은 다 조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용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자체가 너무 본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망상의 실종이라고 좀 그 피해 유형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권은희 의원님이 항일 독립운동을 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오히려 이제 그걸 제대로 못 밝혔고 또 오히려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걸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기본적인 저희 생각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기존에 계속 해왔었고 이것까지
그 진화위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신청했는데도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일기 진화위에서 좀 밝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역할 분담을 따진다면 이것은 국가보훈처가 해야 될 일로 봐가지고 이 부분을 일단은 제외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또 행자부에서 오신 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보상이나 배상과 관련해서 좀 일반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일반 원칙, 일반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에 따라 가지고 뭐 보상이 달라진다라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구체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개정안에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담아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배보상 특별법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원칙이라든지 절차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현 상황에서는 이런 그 선언적인 규정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그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배보상과 관련된 원칙 절차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정안 중에서도 원래 이게 9월 달에도 한번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제가 빨리 넘어갔습니다만은 혹시 궁금한 부분 특히 이제 저희가 조금 새로 한 게 38쪽에 36조 4항의 구상권 규정하고 37조의 특별재심 규정을 9월달 토론회에서는 빠졌던 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조금 더 추가된 규정 혹은 37조의 28조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 규정 아마 여기 세 개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은 이 규정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점이 계시다면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기회를 따로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그 질문이 왔는데요. 질문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발제자인 장하인 변호사님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님께서 23조 제10항으로 유해 발굴 조항 신설을 제안하셨는데 6.25 전사자 유해 발굴에 관한 법률에는 유해 발굴 후 원상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존해야 할 역사적 학살 지역에 있어서도 전혀 흔적이 남지 않게 됩니다. 유족들이 원하거나 역사적인 보전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 학살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현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등에 별도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어떨지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시간상 조금 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효상 상임의장님께서는 부칙 제5조에 대한 사항과 발의 시기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순혁명사건 유족 이상철님께서는 이번 박근혜가 탄핵이 되어 분위기가 많이 호전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를 편승해서 진화위법 개정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권은희 의원님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행정자치부 과장님께는 2017년부터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추모제 등 운영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액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순서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유족 정혜열님께서는 항일독립운동사가 빠진 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장하님 교수께서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정리를 하실 수 있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지금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는 유교 전사자 유해 발굴법이 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법을 많이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만은 여기 의견 주신 대로 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쳐야 될 부분 절차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법에 넣기보다는 의견 주신 대로 시행령에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을까 하고 앞으로도 유의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 5조 말씀하신 거는 아마 부칙 5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달라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부치 보조가 1항 2항이 있는데 1항은 기존의 그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 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조사 중지, 진실규명, 불륜 결정 또 미진했던 거 미진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애매합니다만은 구체적인 예를 든다라면은 조금 그 위협하게 조사됐던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진실규명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까지도 아마 이제 위원회 결정에 의해 가지고 다시 조사하자라는 취지가 5조 1항이고 5조 2항은 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규정해야 될지 5조 1항을 애매합니다만은 어쨌든 구체적으로 다시 재신청을 한다라면 1기위원회에서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봐서 신청하면은 위원회가 개별적인 그 의결에 의해가지고 재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걸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뭐 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해가지고 이런 부칙 규정을 넣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발의 시기도 그 질의하신 분이 계신데 발의 시기는 계속 예를 들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바뀌고 있죠. 언제 발의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 11월하고 12월도 달라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내년 초가 될지 원래 한 11월경 생각에서는 내년 한 3월 정도 발의해서 하면은 빨리 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 3월 발의하면은 내년 정기국회 때쯤 될까 정기국회 11월 12월 예산 처리하고 나서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더 발의 시기라든지 통과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또 국회의원분들 해서 가장 그 좋은 시기 왜냐하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위원회가 구성될 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법 통과 시기나 이게 시행되는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까지 감안해가지고 발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항일 독립운동사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온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호남 쪽 그 유족이 하신 게 국제법에 의한 집단 살해 및 처벌에 관한 국제 규약에 대한 대한민국 선임 가입에 의한 배보상 이건 아마 뭐 어떤 그 그런 그 규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배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앞으로의 문제겠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예를 들어 한 60년 전, 70년 전으로 소급을 해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겠죠. 그건 조금 다릅니다. 따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저 장한희 변호사님께서 그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발의 시기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님께서 조금 더 보충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당에서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로 공통적으로 국가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과제를 지금 꼽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이 꼽혀집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과거사 청산 일이 우리 국가 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다라는 점이 각 당의 개혁 정책에 포함되는 일들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래서 야 3당의 이 과거사 청산을 위한 것이 국가 개혁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이 되고 나면은 각 당에서 당의 입장을 모아서 과거사 청산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게 발의되고 심의되고 통과되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통과까지 힘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개혁 과제로 선정되는 그런 일부터 진행을 할 테고요. 더민이나 정의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개혁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예산 편성 문제. 저기 예산 문제는 안타깝게도 내년 예산에는 정부 안으로 국회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좀 내년 행사할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예산 책들이 올렸던 만큼의 큰 규모의 행사는 안 되겠지만 세종시 추모관에서 그에 부근간 행사는 아니겠지만 저희들 예산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하도록 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양해 바랍니다. 네, 그 8년도에 예산 지급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예정한 시간이 뭐 한 5분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언권 말씀하신 분 예. 말씀하실 분이 너무 많으셔서 지금 손 든 세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저쪽 먼저 손 드신 저기 자주 세 분 예. 물류부동산에 대해서 예. 저 대전 유적회 정혜열입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고 그 독립운동사를 뺐다는 데서 넘어져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왜? 일제하에서 정말 우리나라 독립을 해서 그렇게 싸우고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분들을 어떻게 뺍니까? 예? 더군다나 이 진화위원회 뭐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뺄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그 저기 신간의 사건으로 연루돼가지고서 그 일정 이제 강점기에 고생을 하셨고 옥살이를 하셨고 이후에 대전형무소에서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일제 강점하에서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그 저기 뭐야 치안유지법이라는데 얽혀매가지고서요 일본 천황이 손들기 전에 직전에 너무 일찍 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지만 그때 전부 그분들을 전부 체포해 갔어요. 그때 아주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정말 독립을 해서 싸운 그런 분들을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은희 의원님께서 답변 주시겠다고 합니다. 예, 그 장근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 예, 예. 답변 드리시는 사님께서 국가보훈처의 그 업무 분장과의 관계상 빼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도 항일 독립운동이 지금 국가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그 뜻과 의의를 기리는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사업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항일 독립운동이 왜곡되거나 은폐되고 오히려 조작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보훈처가 그 뜻과 그 추모 사업을 기리기 이전에
왜곡된 걸 바로잡고 은폐된 것을 밝히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사 청산위원회의 진상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변호사님과 좀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 지금 권은희 의원님께서 그 내용이 들어간 법안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고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손 드신 예. 권은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저 보성에서 왔습니다. 농사 짓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도 60년, 70년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나 7살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 청문회 나오신 저 장관님들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장관이고 저 뭐를 해요? 이런 사람 기억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청와대에다 놓고 장관을 지켜놓고 이러니까 안 된다 이것이에요. 이거 빨리 저 진실하게 이거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쪽에서 예 네. 말씀 예 네. 짧게 아까 국제법에 국제기관 집단사안 저는 호남 다지역 과거사 유족의 고재언입니다. 국제법에 의한 집단 살해 처벌에 관한 규약이 우리가 승인으로 가입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우리 배보상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해당이 되면은, 가입이 됐으니 해당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서할 몇 프로 정도는 배보상을 좀 해줄 건가. 거기에 맞으면 100조인데 1조라도 할 건가 10조라도 할 건가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건 다 논의된 거니까 다는 안건이었습니다. 연좌제에 의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고 우리는 의사자로 지정해가지고 배보상을 해야 됩니다. 의사자라요. 이상입니다. 그 이상 너무나 많은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끝까지 많은 분들께서 계속 이제 그 계시고 또 많은 의견을 또 각자 가지고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개정안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직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뭐 권은희 의원님께서 이제 입법 시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탄핵이 진행 중이고 하다 보니 그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오늘 자료집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름 보시고 국회의원실에 전화하셔서 의견 주시고요. 특히 끝까지 남아계신 권은희 의원님께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 가지고 계신 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기회에 또 보완하도록 하고 오늘은 토론회를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 날 역사적인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됐고 그 후에 제일 처음으로 열린 행사가 과거사 청산 결의대회라는 사실이 뭐 저희가 원래 이렇게 될지 모르고 날짜를 잡았었는데 굉장히 우연입니다.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 좀 필연적인 일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열정적이고 또 기대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앞으로 법이 그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이 열기를 잊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